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STX 중공업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 그리고 해외 한 곳이 참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매각 대상은 STS 중공업의 지분 47.81%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관계자는 늘어나고 있는 선박용 엔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비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그룹 내 조선 사업과의 시너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수전에 뛰어든 한국조선해양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최종 타결하면서 노조 리스크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앞서 노조가 부결시켰던 1차 잠정 합의안과 비슷한데요. 다만 상품권의 지급액을 늘리고 또 배우자의 종합검진 비용의 지원율 상한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주된 물량을 한창 소화해야 될 걸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오히려 지체 보상까지 떠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가장 크게 우려됐던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에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에서 벗어난 현대중공업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한화의 KDB 산업은행 소유 대우조선의 지분 인수 안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매각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는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최종 승인이 내려지게 되면 한화와 산해는 본 계약을 드디어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9월 대우조선의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네마모 소재의 저온분사 코팅 특허권을 취득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권 취득에 대해서 이 CR 도금 대체 공정에 네마모 코팅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어제 에이프로젠은 제3자 유상증자 매각 추진 보도가 나왔는데요. 회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의 진행과 개발을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신약 부문에서 대규모 해외 계약을 등 이렇게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이 에이프로젠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